이달 초 노원구가 서울에는 처음으로 세운 공릉동의 목재 펠릿 공장. 이곳에서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톱밥을 만들어 압축하는 목재 펠릿 연료가 생산됩니다. 펠릿은 열 효율이 높고 목재를 직접 태울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. 저희 노원구에 매년 겨울이면 가지치기를 하는데요.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가지치기를 자원화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펠릿 공장을 만들었고요.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도 해결하는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아파트들이 전체 주택의 82%를 차지하는 노원구는 매년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나뭇가지들과 태풍이나 병충해로 쓰러지는 가로수를 활용해 재활용 연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. 펠릿 보일러는 일반 가정의 기름 보일러와 비교해 난방비를 50% 정도 절약할 수 있지만 목재 펠릿 전용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하는데요. 노원구는 지난해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세 곳에 펠릿 보일러를 무상으로 설치했습니다. 이순희 씨는 이번 겨울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고 난 뒤 난방비 걱정을 한결 덜었습니다. 얼류는 뜨끈뜨끈한 맛이고 맘대로 떼고 이게 좋지. 소기는 맘대로 못 떼잖아. 지금 소기금이 엄청 비싸서. 노원 목재 펠릿 공장은 하루에 0.5톤, 연간 80톤을 생산해 시중가의 절반인 20kg당 3,000원의 가격에 펠릿 연료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폐수목 처리와 에너지 복지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원구의 새로운 시도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